장난전화 공지를 좀 쓸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라이엇 경총인데요. 차를 좀 빼주셔야 되는데. 떡립밥 뭔데요? 아, 자, 이렇게 저기 장난전화 콘텐츠를 마무리했습니다. 머동님은 아마 제가 한동안 장난전화를 안 할 것 같고요. 악녀는 나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살렸다. 유튜브 강 나올까? 아, 너무 짧게 한 것 같은데 긴장해서. 마지막으로, 왜냐면은 오늘 이후로 지금 머동님이 안 받으면 앵무새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10초만 보겠습니다. 너무 시리얼 될 수 있어. 잘 수도 있잖아. 9 8 진행은 두 명 정도 생각했는데 약간 첫 컨텐츠고 아쉽기도 하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돼요. 이 컨텐츠는 정말 짜고 치는 게 없는 쌤 라이브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라이브 병무청인데요. 아니, 잘못 걸었던가. 아니, 아까 잘못 걸었던가. 죄송해요. 아! 그래, 이 새끼 두시자. 여보세요?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여보세요? 취했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쉬어주고. 여보세요?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빠가 진짜 미안해. 진짜 오빠가 잘할게. 그래. 아니, 뭔 소리, 저 아니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가 그러면은 지혜 남자친구, 새 남자친구냐? 지혜, 잘해줘라. 걔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니까 매일 꽃단송이씩 사줘라.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은 진짜. 아유, 개소리야, 내가 지혜를 가만, 내가 가만두시라. 아니, 지혜를 모른다고요. 그럼 혜진이? 아니, 저 연애 안 한 지 1년 반 넘었어요. 아무도 없고 저는 지혜도 혜진도 만난 적이 없다고. 혜지야, 지혜야, 빨리 말해. 맞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진짜 안 된다. 혜진 이제 내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혜진은 꽃을 좋아한다. 꽃을 좋아한다고? 천안이다. 천안? 특히 야너 천안에서 시발 마시면 진짜 죽여버린다. 야올이랑 주성동에서 마시면 죽여버린다. 나 천안 전원 오거든. 누구시라고요? 천안에 전원오라고. 그 전원오요? 어, 죄송합니다. 너 들어봤구나. 나 해라. 알겠습니다. 너 울지 말고 좋은 하루 보내라. 네. 이렇게 눈치 까고 하는 것 같은데, 나름 재밌게 됐습니다. 한 명만 더 할게요, 그냥. 한 명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유튜브 각을 좀 재밌게 뽑아놔야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재밌게 보니까, 딱 한 명만 더 하겠습니다. 쉬운 애로 가겠습니다, 쉬운 거. 네, 여보세요. 트위치 코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별 컴퍼니 맞나요? 이쪽이 트위치 코리아인데요. 네, 그 저기 파트너권에 대해서 연락드려요. 지금 전화 괜찮으세요? 전화 어려우세요?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유바가. 아, 자, 이렇게 첫 장난전화 컨텐츠를 마무리했습니다. 머동님은 아마 제가 한동안 장난전화를 안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속이려면은 시간 텀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악녀는 나름 네, 여기 병무청인데요. 거기라고요? 병무청이에요, 병무청인데. 병무청이요? 네네, 혹시 박진수님 맞나요? 예, 네네, 늦은 시간 죄송한데 혹시 연락, 저기 전화 괜찮으세요? 예, 병무청에서, 예. 혹시 키가 정확히 어떻게 되실까요? 키요? 네. 저는 어디 병무청이에요? 이 대전이나 서울이요. 아. 대전하고 서울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 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다른 거 좀 늦게 좀 급해서 지금 전선 처리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188이요 188, 혹시 몸무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 그 정도면 제가 이길만 하네요. 네. 근데 폰 바꾸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아니, 폰 바꾸셨구나. 왜 안 알려줬어요, 원장님? 원장님, 근데 10시 20몇 분에 병무청 쪽은 좀 귀엽지 않아요? 여긴 대전 병무청인데요. 아, 대전 병무청이에요?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대전에서 왜 저한테 뭐예요? 저 거기 안 사는데. 서울이기도 하고 대전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7시간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6시간 하고 있는데. 저희 야근은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아직 미필이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 저 분대장 출신이에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거야. 육군 복무 신조 한번 당황할 수 있어요? 네, 육군 복무 신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 근데 네. 이렇게 근대를 빠르게 말씀하시지 말고 복무신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갑자기 왜 병무청에서 왜 전화를 했을까요? 그렇죠. 병무청에서 갑자기 키랑 몸무게를 그것도 대전 병무청에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원장님? 제가 대전 병무청에서 최근에 동원 저기 전화를 받아서요. 그래서요? 같이 하자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네. 지금 큰일 나죠? 그렇죠. 그죠? 네. 왜 전화했어요? 장난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폰 바꿨어요? 왜 폰 바꿨던 걸 안 해줘요? 저 황폐시키는 거예요? 번호가 두 개예요. 장난 전화용 핸드폰 하나 샀어요. 이딴 거 하려고 저한테 재미 좀 보려고 폰을 샀다고요? 기억 안 하실 수 있지만 아주 예전에 장난 전화 걸겠다고 한 적이 있어서 그걸 약속 지키려고. 언제 왔는데요? 좀 오래됐어요. 언제죠? 언제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요, 그럼 나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나야 될 것 같은데. 올해 2월 4일이요? 2월 4일이요? 네. 확실해요? 네. 언제였는데요? 7시요, 오후. 정말이에요? 확인해볼게요. 뭘로요? 카톡으로 말했겠죠? 아니요, 전화했었어요. 아, 전화했었어요? 네. 네, 한번 확인해도 돼요? 아니, 근데 네. 코 괜찮아요? 아직은요. 아, 숨 잘 쉬어져요? 네. 보도님.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네. 칼 하나 더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칼 전에 보낸 거 잘 받았죠? 네. 근데 왜 고맙다고 말하네요? 인증샵이 안 보네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저 사실 보동님하고 네. 이렇게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좀 센 사람과 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친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대전 병무청으로? 웃음이가 나와요? 미안해서. 아, 그쵸. 그러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저기 제 핸드폰으로 당당히 전화 걸고 대전 병무청이 아니고 완화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병무청에서 완화하라고 하세요. 아, 병무청에서 완화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사칭으로 걸려요. 병무청에서 주세요. 병무청에서 완화하라고 하면은 제가 병무청에 가서 전화하면 사칭은 아니지 않게 되지 않나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말.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왜 밤에 걸었어요? 그냥 제 방송 시간이 이때라서. 반나이 남고 준비하라고 하면 낚입니다. 다음에 네 조심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든 제가 한번 저기 밥 사드리러 저기 올라가. 아니요. 왜요? 밥 살 필요 없어요. 왜 살려고 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럼 얻어먹으러 얻어먹으러 갈게요. 아, 주먹이요? 그럼 언제든지 주먹밥 드릴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메이플 네. 친구 해요. 네. 아니요. 어떤 걸 원하세요? 그냥 어쩌다 마주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쩌다 마주치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네. 나중에 어쩌다 마주쳐야지. 네. 네. 주먹 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네, 네. 마술 무강하세요. 네. 네.
Wait a minute.